일찍이 바다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해군의 아버지. 경례. 한 명. 충남함 선체 번호 828 이와 같이 명명함. 2023년 4월 10일 해군 참모총장 대장 이종호. FFX 배치 3 선도함 충남함 진수의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. 2023년 4월 10일 국방부 장관 이종섭.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듯 우수한 성능을 지닌 충남함은 과학기술 관공 건설의 본보기이자 해양강군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. 앞으로 우리 해군은 최신의 전투함인 충남함이 해역함대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훈련을 강화하고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해 나가기 바랍니다. 하나, 둘, 셋!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충남함이 해양수호의 핵심 전력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 진수하는 충남함은 울산급 배치2 함정 대비 사면 고정형 위상배열 레이더와 통합 센서 마스터 등 탑재를 통해 전투능력 및 생존성이 크게 향상된 함정입니다. 또한 한국형 구축함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력과 건조능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우수한 국내 함정 건조능력을 입증함으로써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